안녕하세요. 다들 어디 갔어요? 자, 오늘 취득세 기본 강의 좀 하자고요. 몇 쪽이에요? 76쪽. 자, 우리 지난번에 일부분 했죠,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했어요? 과세 대상. 자, 기본서 78쪽. 기본서 78쪽 펴봐요. 과세 대상 있잖아요. 자, 취득세 과세할 대상은 몇 가지다? 열거된 거몇 개? 14개. 14개. 첫 번째는 부동산.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각종 권리. 8개. 단 이번에 신설된 과세 대상이 있죠? 뭐가 있다? 양식업권. 이게 새로 태어났어요. 다 까먹었네. 자, 78쪽. 자, 그래서 어디를 하나 적어야 돼요? 법이 통과되어 있어서 박스에 3번 옆에 적어요. 위에. 양식업권.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박스에 하나 적어 놓으라고요. 책에 없어요. 3번에 위에 양식업권. 그래서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뭐다? 인공적으로 동물 등을 키워서 뭐다?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인공적으로 양식장을 만들죠. 동물들을 키워서 운영하는 것을 양식업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에서 요건이 충족된 양식장을 팔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양식업권. 자, 그 다음 이제 복습 한번 하자고요.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시험은 부동산 위주로 출제돼요. 토지 및 건축물. 그 밑에 보면 부동산 나와 있네요. 부동산 나와 있잖아. 토지. 항상 토지는 뭐다?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다? 지적법상 땅 이름이 몇 개다? 28개, 28개 지목. 그러나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등록을 안 하더라도 까만 글씨 어떤 토지면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까만 거.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다음 오른쪽에 건축물. 자, 건축물은 세법에서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건축물은 글씨가 세 글자네, 오른쪽. 그래서 1번은 뭐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게 뭐다? 까만 글씨.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은 필수죠? 기둥 또는 벽. 이거 사회에서 건물이라 그래요. 줄여서 학원 건물도 뭐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요. 뭐 사무소, 창고 등등등 쭉 있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옆에 적어요.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독립된 시설물. 독립된 시설물. 이에는 필수가 뭐다?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다고요. 그래서 박스에 이렇게 여러 개 나올 때는 딱 1번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레저 시설. 레저 시설. 수영장. 수영장. 지붕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건축물이라 그런다. 자, 그 다음 야외 스케이트장. 지붕에 건물이 없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레저 시설. 레저 시설 중에 골프 연습장. 지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 골프 연습장은 다 되는 게 아니라 과로 몇 타석 이상? 20타석 이상. 다 지붕은 없지만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건축물. 자,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출제되지도 않고 이런 게 있다. 자, 넘어갑니다. 80페이지. 자, 이번에는 건축물에 뭐다? 딸린 시설물. 그래서 이거는 건물에 붙어 있는 거죠?
건물에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 딸린 시설물의 대표적인 거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온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뭐 기억해야 돼? 아, 건물과 함께 취득세 냈구나. 그리고 매년 보유할 때는 건물과 함께 붙어서 재산세를 납부했구나. 그래서 학원 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는 기억하면서 나와야 돼요. 건물과 함께 취득세 납부. 그리고 매년 건물과 함께 취득 재산세를 납부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5번에 부착된 금고. 건물에 붙어 있죠? 이거 어디 가면 모이나요? 은행. 부착된 금고 밑줄 그은 거 5번 찾았어요? 그럼 은행 가면 반드시 뭐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부착된 금고. 알아들었나요? 아, 건물과 붙어서 취득세 냈구나. 여러 번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용의선상에 오른다고요. 근데 다 어디가 벌었어? 어? 시장? 여긴 시장 어디 있어요? 아, 이 꽃이 어디? 아, 지야. 자, 이렇게 해서 뭐 주제로 공부한다? 부동산, 토지, 건축물.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취득세에서 뭐라 그런다? 건축물.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자고요. 쭉 넘어가면 84쪽. 84쪽. 예, 했어요? 취득의 구분. 오른쪽 박스 다 설명했죠? 다 했네. 취득의 구분. 여기 보세요. 취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게 뭐다? 간주 취득. 이거 설마 2주 만에 세법을 보진 않겠죠? 한 장짜리. 10분 정도는 보고 왔을 거 아니야. 한 장짜리 정리된 거. 2주 만에 덜렁덜렁 왔다. 본인을 좀 되돌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89쪽으로 들어갑니다. 89쪽. 이거 다 했죠, 그죠? 납세 의무자.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89쪽. 자, 그 다음 넘겨봐요. 91쪽까지 했잖아요, 우리. 91쪽까지. 지금 복습했어요. 자, 91쪽 보라고요. 9번.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9번은 가족 간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가족은 뭐라 그랬어요? 대가가 없다. 첫 번째 줄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증명 입증되는 거리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구분하나요? 취득세 세율이 달라. 알아들었나요? 유상과 무상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쭉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 과점주주 13번 93쪽.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죠? 그러나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과점주주의 정의를 알아야죠? 의. 어떤 주식을 취득해야 돼? 비상장. 코수 피 빼고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취득해야 된다? 2번에 50% 초과. 과점주주 2번에. 그럼 50% 초과하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죠. 이 회사를 지배하니까.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었다? 1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1번에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 14개죠.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지분 비율이 생략됐어요. 그러나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라고요. 즉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립시. 설립시의 포인트가 그래서 납세할 의무는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를 합니다. 이거 다섯 번 출제됐다고 그랬어요. 설립시. 그럼 과점주주는 50% 초과는 어떻게 따져요? 친인척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40% 취득했다. 과점주주가 아니죠? 아니잖아. 근데 배우자를 동원합니다. 배우자. 20%야. 그럼 지분을 합쳐서 얘는 몇 프로야? 60%. 과점주주가 되죠? 그래서 혼자가 안 되면 배우자 등을 끌어들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독점이 아니라 무슨 주주라 그런다? 과점주주. 그럼 취득세를 내야죠? 자기 지분만큼 내야 되잖아. 그럼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무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납부를 안 하면 갑은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연대납세무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금은 연대규정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상속을 받잖아. 여러 명이. 그럼 취득세 누가 내야 돼? 상속인 각자. 아, 상속이 여러 명 받으면 무슨 등기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원칙은 지분만큼. 그럼 한쪽이 안 내면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연대는 가벼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알아들었나요? 연대 보증서면 큰일 나. 자, 기본 강의는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그 다음 96페이지. 이거 해야죠?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럼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한 거예요, 강의를? 예? 어디까지 했냐고, 지난해. 뭐? 아, 왜 전에 한 거를, 이번 달 코스를 말씀하셔야지. 예? 소멸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취득세 설명 다 했어요. 취득세. 자, 첫 번째는, 그래, 다시 한번 가. 왜 지난달 거를 갖고, 괜찮아요. 자, 76페이지. 다시 하자고요. 뭐, 다시 해요. 76. 혼자 떠들었네. 쟁일. 자, 취득세. 들어가요, 취득세. 취득세는 뭐다?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그럼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뭐다?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로 가지? 그럼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옛날에는 뭘로 갔어요? 등록세. 그러다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는 뭐다?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옛날의 취득세는 몇 프로일까요? 옛날의 취득세는 2%야. 알아들었나요? 2010년까지. 그리고 옛날의 등록세는 원인을 다섯 개로 나눠. 이렇게 해서 등록세를 부과했다고요.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자, 우리가 신축하죠.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무슨 등기 들어간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럼 몇 프로 납부해? 2%. 그리고 합쳐서 등록세는 뭐다? 0.8.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 이러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납부한다? 2.8.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더라도 왜 이렇게 합쳐졌다? 등기는 나중에 하더라 이거지. 팔아먹을 때.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2%밖에 못 걷죠. 그래서 과거의 등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납부해야 된다? 2.8%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76페이지 보면 까만 거 나왔잖아.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뭐다? 통합. 합쳐서 내는 거야, 합쳐서. 꼭대기 찾았어요?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고요. 자, 3번만 알면 돼. 항상 두꺼운 글씨 2번.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다? 소재지. 왜 소재지다? 소재지 경비의 상호냐고. 그래서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힘센 자. 특, 광, 도.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야, 두꺼운 거. 그리고 3번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그리고 밑에, 자,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건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일정하게. 물건에다가 물건별로 따로따로. 그래서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쓴다?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이유는 7번에 뭐다? 물세니까. 취득세는 물건 보고 취득 단계 단계마다 세금을 매긴다고요. 이유는 61년에 빨리 거두려고. 합산하면 1년 걸려요. 오늘 아파트를 샀어. 취득세 내야 돼요. 61이네. 다음 달에 땅을 사면 또 땅 따로 취득세를 61년에 납부한다고요. 물건 보고 세율을 곱하되 세율은 일정하게 곱하는 무슨 세율이다? 비례세율. 그래서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을 다르게 곱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등. 자, 그 다음 오른쪽 9번. 자,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죠? 일정 금액 이하. 얼마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50만 원 이하. 딱 적고 숫자.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50만 원 이하. 딱 적으라고요. 방황하지 말고 지금 9번 두꺼운 글씨. 자, 그 다음 10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세법은 공부를 안 따져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따를 때는 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다? 공부로 따지고. 사실상 현황.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공부상 현황. 틀려요? 여기 보세요. 땅을 샀어. 땅을 샀다고요. 땅을 산데 대를 산 거야. 대지를. 근데 공부상은 뭐다? 전으로 돼 있어. 그럼 세금은 뭘로 과세해야 한다? 대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자, 다음 넘어가죠. 자, 78번. 자, 78번. 자, 첫 번째.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가? 똑같은 거에 뭐다? 과세 대상. 물건. 물건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객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열거된 거. 14개. 14개. 이렇게. 자,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열거된 과세 대상 나와 있죠?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객체. 과세 물건. 똑같은 거요. 그래서 세법은 실질로 따진다. 사실로 따져? 허가 여부 안 따진다. 등기 등록 안 따진다. 유무상 안 따진다.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누구에게 부과한다? 취득자에게 과세된다. 그래서 취득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꼭대기. 취득한 자에게 과세된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 별 딱 붙이고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원래 14개지? 첫 번째는 부동산, 토지건축물. 그 다음 부동산에 준 하는 게 뭐다? 다섯 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자, 그 다음 3번, 4번을 묶어서 각종 권리. 묶어서.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게 있어. 뭐가 있다? 광업권, 어업권. 이거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알아들었나요? 인공적으로 동식물을 길러서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다? 양식업권. 그래서 3번 옆에 적으라고요. 신설됐어요. 자, 그 다음 각종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약자가 뭐다? 골, 콘, 종, 승, 요. 딱 4번 옆에 적어요. 이거는 비싼 거죠?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시설물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대표주자가 누구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3번, 4번을 묶어서 각종 권리. 광업권이 뭐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이 뭐다?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업권이 뭐다?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토탈 몇 개? 14개. 임차권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이 아니잖아. 분양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세는 14개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14개를 뺀 나머지는 취득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니까 요거. 자,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 넘어가죠. 80페이지. 2번 차량. 자, 차량은 뭐다? 원동기. 엔진이죠? 동력. 차량의 정의는 원동기 엔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뭐라 그런다? 차량. 한번 출제됐어요. 차량은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려요.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 등등등. 오토바이도 차량이에요. 원동기가 있으니까. 아들이 오토바이 타면 멋있잖아. 그치? 쫙 이렇게. 그죠? 엄마도 뒤에 태워서 시장까지 바라다 주고. 다 오토바이. 그죠? 가족도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멋있잖아. 왜 얼굴 표정이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탁 오토바이 타고 옆에 딱 여자친구 태우고 막 고속도로 달리고 스트레스가 팍팍 풀린대. 딸 거기 타다가 즉사할 수가 있어요. 차량 됐어요? 자, 그 다음 기계장비. 자, 기계장비는 주로 중장비야. 그래서 건설 공사용, 화물 화용용, 광업용.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 장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건설 공사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건설 현장에 가면 크레인이 있죠? 크레인. 뭐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 장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장치된 거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장비. 주로 중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자고요. 선박. 자, 선박은 뭐다?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알아들었나요? 모든 배. 그럼 기선도 있고, 기선은 엔진으로 가는 거지? 부선, 뭐다? 범선은 돛단배.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부선은 뭐다? 천마선. 조그만 배들을 얘기해. 부선. 대표적인 부선이 뭐가 있어? 인천항에 대형 선박이 들어와. 그럼 대형 선박은 육지로 못 오잖아. 수심이 얕아서. 그럼 거기 선원들은 육지로 내려야죠? 내리려면 조그만 선박이 대형 선박 밑에서 대기합니다. 그 선원을 태우고 해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선이라 그래.
조그만 배들. 그래서 포인트는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자, 그 다음 항공기. 항공기는 포인트가 뭐다? 사람이 탑승 조종. 무인이 아니라 유인이에요, 유인. 탑승 조종. 그래서 비행기도 있고, 비행선도 있고, 활공기. 활공기가 뭐예요? 활공기가 행글라이더. 사람이 타잖아. 타다가 즉사할 수 있어요, 나무에 걸려서. 행글라이더. 자, 그 다음 회전익 항공기가 뭘까요? 헬리콥터.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용어 모르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딱 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임목. 자,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얘기한다.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목은 생목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상의, 땅과 붙어 있어야 돼요. 지상의, 과수목, 중목, 임목을 말한다. 그래서 묘목 같은 거는 땅과 떨어져 있죠? 땅과 떨어져 있는 거는 과세를 안 한다. 포인트가 뭐다? 지상의. 자, 그 다음 7번 광업권. 그래서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해서 광물을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 때는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광업권. 자, 넘어가죠. 제목만 알면 돼. 자, 그 다음 8번은 뭐가 나왔다? 어업권. 그래서 어업권은 수산업법 등에 의해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이번에 추가가 됐다? 양식업권. 딱 적어놓고.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어업권 옆에 적으라고요. 자, 그 다음 9번, 10번, 11번, 12번은 묶어야 돼. 이거 회원권. 회원제 회원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회원권, 골프 회원권. 특징이 뭐다? 회원제. 콘도 회원권, 회원제. 회원제를 얘기하는 거에 없더라도 회원제, 박스에 회원제. 그 다음 11번은 반드시 앞에 종합이 붙어야 돼. 체육은 종합. 2개 이상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종합, 회원제. 그 다음 오른쪽은 승마 회원권. 오른쪽은 요토 회원권. 다 회원제예요.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거, 이렇게 열거된 거. 그래서 취득세는 오리지널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이라고요. 그럼 골프장에 주주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양도세 대상이지. 그래서 취득세는 오리지널 회원권만. 골프장에 주주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골프 회원권 오리지널. 주주 회원권은 아니라고요. 주주 회원권이 뭐예요? 주식을 구입하죠. 그럼 특약을 달아 주식을 일정 비율 취득하면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거는 주식 산 거야, 주식. 그러면 그 주주는 뭐다? 주주 회원권을 갖고 있죠?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오리지널 골프 회원권만 대상이다. 자, 이상한 거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84쪽. 자, 취득의 개념과 범위. 자, 그래서 밑에 4번을 딱 별 붙여요. 취득세를 하려면 취득의 구분. 자, 84쪽. 이해를 알아야 돼요. 밑에. 취득의 구분.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취득은 과세상 소유, 밑줄 그어.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을 얘기해요. 소유권 취득은 뭐다? 사실상 취득과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아니더라도 특정 재산의 종전 내용이 변경, 밑줄 그어. 종전 내용이 변경된 거는 무슨 취득이다? 의제 취득. 의제 취득으로 이제 의미하며 사실상 취득은 다시 원시와 승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해를 정리해 놓은 게 어디 나왔다? 오른쪽. 박스, 별 딱 붙여요. 박스, 이해를 해야 취득세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박스, 별 붙였어요? 자, 취득. 자, 취득세를 할 때. 취득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사실상 취득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면
무슨 취득으로 구분한다? 간접 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거기 나와 있죠? 간접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취득. 이건 취득은 아니야. 부동산 등을 변경한 거야. 변경해서 가치가 증가됐죠? 그러니까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사실상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뭐를 안 따진다?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적법 불법을 안 따진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항상 취득세 과세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쳐서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두 가지로 어떻게? 승계 취득. 최초의 취득을 원시 취득. 승계는 뭐다? 이전 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전 받아서. 그럼 승계도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대가를 지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럼 승계는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이거는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수증 챙기고 등기소에 접수하죠? 그럼 우리는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해? 합쳐서. 취득세 등록세를 합쳐서.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최초.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85쪽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유상은 대표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꼭대기. 매매는 금전 주고 취득했지? 유상. 그리고 교환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 승계 취득이다. 왜?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지? 1층 아파트와 15층 아파트를 교환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돼요. 물건을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상. 교환은 무상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발기인들이 뭐다? 물건을 출자하는 거야.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현물 출자는 유상이다. 그래서 현물 출자, 갑돌이네. 법인이나 법인. 현금 대신에 뭐를 출자한다? 토지 건물을 출자한다고요. 출자.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 거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어. 그럼 개인은 무슨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그 다음 법인은 무슨 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그래서 우리가 현물 출자는 개인은 양도로 본다. 10억 받고 판 걸로 봐요. 개인은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고 법인은 토지 건물을 주식 주고 취득했죠? 법인은 법인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럼 이 현물 출자는 취득세에서는 개인 입장이다, 법인 입장이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개인은 양도세 10억 받고 팔아먹은 걸로 본다. 법인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법인 입장이다. 자, 이렇게
끝났고,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 끝났죠?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한다?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합쳐서 납부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더라도. 자, 그 다음 별 딱 붙이고 간주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취득. 이거는 뭐다? 내 재산을 변경한 거야. 변경. 이전 받은 게 아니라고요. 변경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본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다? 토지. 무슨 변경이야? 지목 변경. 지목 변경에 지목을 변경했잖아. 변경해서 땅값이 올라갔다는 거야. 지목 변경. 예를 들어서 전을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고요. 그래서 전이었을 때는 1억, 대가 되니까 5배로 뛰었네. 5억. 그러면 증가한 가액은 얼마일까요? 4억. 그래서 4억 갖고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목 변경하면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공사비, 소요비용. 소요비용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들어갔어. 지목 변경은 조심해야 돼요.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4억 갖고 취득세를 계산한다고요. 이거는 개인이야. 개인. 알아들었나요? 개인. 그러나 법인이 지목 변경하죠? 그럼 법인은 뭐를 갖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소요비용, 공사비. 반드시 지목 변경은 개인, 법인 구분해야 돼요. 개인은 4억이 과세표준이야. 법인은 5천만 원이야. 무조건.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땅값이 5배로 뛰었죠.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세금이 싸.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5배 뛰었잖아. 투기 목적으로 봐서 개인은 4억 갖고 취득세 계산해.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공사비, 소요된 비용 5천만 원 갖고 계산한다. 이거 암기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뭐 이해하는,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 세금 많이 나고.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5천. 세금 싸고. 이렇게. 앞으로 좌우간 집이 두 채나 재산의 소유자는 뭐다? 세금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되죠. 그죠? 계속 세금 올라가. 지금보다 막 5배, 10배 막 올렸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고 지방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 편안하게 사는 거야. 앞으로 임대사업도 막 폐지시켜야 돼.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폐지시켜서 세금을 막 거두려고 지금 정부는 안을 짜고 있는 거예요. 아, 돈이 부족하니까. 임대사업도 혜택을 주잖아. 이런 것도 혜택 주지 말자. 이런 지금 안이 나오고 있어. 아, 세금 충실히 내면 아무 걱정 없어요. 세금 내는 거는 축복이다. 알아들었나요? 우리나라의 40%는 세금 안 내요. 집이 없으니까. 축복이야, 세금 내는 거는. 전월세 산다고요. 자, 그 다음 간주취득. 자, 토지 꼭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건축물을 어떻게 했다? 개수. 개수가 거기 적혀 있잖아. 개수가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수선하거나 설치하는 거예요. 자, 개수의 대표적은 뭐다? 건물이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에 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또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이거 건물에 붙어 있는 딸린 시설물이죠. 이런 거를 개수라 그래. 또는 리모델링 합니다. 건물을. 그럼 이거 산 게 아니지? 리모델링 한 거야. 건물을 산 게 아니잖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했다. 그럼 뭐가 증가가 된다?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그럼 차량 등은 뭐라 그런다? 종류 변경. 종류 변경이 뭐다? 정원수를 늘립니다. 또는 선박 같은 경우는 엔진을 교체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또는 차량 등을 구조 변경해서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 취득세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85쪽 박스. 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라고요? 종류 변경이 얘가 뭐가 있어요? 하나. 자, 여기 보세요. 종류 변경. 트럭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죠. 트럭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했잖아. 근데 트럭을 개조합니다. 얼음 장사하려고 뒤에다가 냉동탑을 설치해. 2천만 원 주고. 그럼 차량 가격 올라갔지. 이런 거를 뭐다?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그럼 가액 증가되면 법은 취득세를 내게 돼 있다고요. 자, 그 다음 과점주주. 별 하나 딱 붙이고. 과점. 독점이 아니라 과점이에요. 과점. 과점주주라고요. 자, 주주는 뭐를 취득했다? 주식. 왜 독점이 아니라 과점이야? 아까 설명했죠? 혼자가 안 되면 배우자를 통해서 두세 명이 회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과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비상장 회사의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되면 뭐한다? 이 회사를 지배한다. 지배력을 행사한다고요. 관리, 운용,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재를 가한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법에서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아까 설명했어요. 부동산 등을 뭐가 생략됐다? 지분 비율만큼. 지분 비율만큼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 취득. 부동산 등 14개 취득세 대상 총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대상 총액이 장부상 100억이야.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60%야. 과점주주죠? 60%. 그러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그래서 60억 갖고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60억 갖고.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의 정의, 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과세 방법. 과세 방법은 이렇게.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 14개예요.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라 이거지. 다 그러나 제외하는 것도 있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거. 아까 설명했죠? 설립시. 60%가 설립시야. 설립시는 뭐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게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야.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하라 이거지. 설립할 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그래서 다섯 번 출제됐다. 설립시가 나오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 제외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은요,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옛날에 취득세만 내는 거야. 2%.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알아들었나요? 지목변경은 등기 대상이지만 세금 몇 프로네?
2%만. 2%만 내는 거야, 2%. 뒤에서 배워요. 등기 대상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다. 이거 소유권 취득이 아니지? 아, 이거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다? 등기는 취득세를 안 내고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워요. 중요한 거는 간주취득은 취득세를 몇 프로만 낸다? 2%. 유예는 다 내는 거야. 옛날에 취득세, 옛날에 등록세를 합쳐서 내는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표준세율로 내는 거야. 위에는 합쳐서. 그럼 밑에는 옛날에 취득세가 2%죠? 등록세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만 내는 거야. 2% 소유권이 아니므로 지목변경 등기잖아. 지목변경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리고 주식. 주식도 등기 대상이 아니죠? 주식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뭐다? 2%만 낸다 이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간주취득은 두 개를 다 내는 게 아니라 2%만 납부한다. 자, 지금부터 이제 2%를 뭐라 그러냐. 딱 적어. 2%를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합니다. 그다음 시험은 2%라고 안 나와. 여섯 글자로 뭐다? 중과 기준세율.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로 사용하겠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를 얘기하는 거야. 2%. 자, 이렇게 해서 좀 힘든 것도 한번 해봤네요. 자, 그 다음 89쪽. 납세의무자로 들어갑니다. 89쪽. 별 딱 붙이고. 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간다. 89쪽 꼭대기. 그럼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몇 개? 14개. 한번 씌워봐요. 꼭대기 14개 있나 없나? 14개. 하나 빠졌잖아요. 광업권, 어업권 옆에 뭐를 붙여라? 양식업권. 양식업권을 붙여요. 양식업권.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광업권, 어업권의 약자가 뭐다? 광어. 광어. 양식장에 광어 잡으러 가자 대상이에요. 길 가다 횟집에 광어가 놓여있으면 무슨 대상이다? 취득세 대상이다. 납세무자가 된다. 그 광어는 양식장에서 기른 거예요. 자, 이제 좀 쉬었다 자고요. 자, 칠판 봐요. 칠판 보라고요. 첫째 시간. 자, 첫째 시간의 포인트는 뭐다?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내는 게 뭐다? 취득세라고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내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개.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가 없으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변경했죠? 취득이 아니잖아. 변경 등을 통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잖아.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단, 지목 변경은 개인은 증가한 가액, 법인은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 개인은 투기 목적, 법인은 사유. 자, 과점주주는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비상장 주식을 50% 초과하면 과반수가 넘어갔지 이 회사를 지배한다.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하니까 법에서 제재를 가는 게 뭐다? 세금을 걷겠다. 취득세. 그럼 거두려면 법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부동산 등을 14개.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과세하겠다. 그러나 지분 비율이 50% 넘더라도 뭐야? 설립시.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뭐다? 투자 유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라. 비상장 회사에. 자, 첫째 시간이 여기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은 세법을 정리할 때는 한 장짜리 보라 그랬죠? 한 장짜리를 지금 수십 번 봤을 거 아니야. 하루에 5분씩. 자, 앞면에 보라고요. 취득세 나와 있네. 앞면에. 1페이지. 한 장짜리 이거. 자, 취득세는 본세, 지방세죠? 그리고 물납, 분납 할 수 없고 소재지 누가 거나 특광도. 자, 과세 대상은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14개. 14개 찍혀 있잖아. 그리고 면세점 나와 있죠? 면세점. 얼마 이하? 50만 원이야. 그럼 14개가 어떤 건지 보려면 뒤에 딱 나왔잖아. 뒤에 딱 나왔잖아. 취득세 14개. 14개를 3개로 줄였어요. 1번 부동산, 2번 준부동산, 3번 각종권리, 4번 면세점. 면세점은 얼마이야? 50만원이야. 그럼 취득은 5번. 5번 유상, 무상, 원시, 간주로 구분해요. 그럼 간주 취득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간주 취득. 중요한 거는 옆에 적어 간주취득은 세율이 몇 프로야? 2%만. 왜 2%만 낸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대상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다. 자,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한 장짜리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